비주얼에 놀라고 맛보고 까무러치는 닭대리탕 만들어 보시죠. 양파 1개, 홍고추 1개, 당근 1개, 대파 1대 썰어 준비해 주세요. 감자와 무가 있다면 당신은 최고입니다. 저는 없으니 당신의 엄지로 위로해 주세요. 닭다리 8개를 깨끗이 씻어 준비하고 사이사이 칼집을 내어 양념이 잘 밸 수 있게 해주세요. 앞다리 살 1kg도 핏물을 잘 닦아 굽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팬에 식용유 5큰술 넣어주고 돼지비계부터 구워줍니다. 닭다리도 올려주고 10분 정도 노릇노릇 반찬 노릇 할 정도로 구워주세요. 대파를 사이사이 넣어 파기름을 만들어줍니다. 간장 반컵을 넣고 1분 정도 그대로 끓여 향을 입혀주세요. 설탕 반컵을 넣고 소외받는 다리가 없도록 잘 섞어줍니다. 고춧가루 반컵 넣어주겠습니다. 한식의 자존심 마늘도 2큰술 넣어주고 치킨 스톡 있으면 1큰술 없으면 미원 반큰술 넣어주세요. 후추는 넉넉하게 뿌려줘야 더 맛있습니다. 당근과 양파를 넣어주고 물 700ml를 부어주세요. 중불로 30분 정도 뒤집어가며 익혀주고 다익은 앞다리는 따로 썰어서 올려주겠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주세요. 식구들과 맛있는 식사하세요.